성경 속 수많은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도주. 다윗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과연 성경 속 인물들은 어떤 포도주를 마셔왔을까요? 수천 년을 이어왔던 성경 속 토종 포도는 오스만 제국 시대에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이스라엘 대학 연구진이 예수님 시대의 고대 와인을 부활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찾은 말라버린 포도 씨앗을 이용해 토종 포도를 복원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실제로 재배한 포도로 포도주까지 만들었다는 사실. 수많은 기적의 중심이자 포도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 성경 속 이야기를 되살리고 싶은 학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현장. 성공한 현장을 성경 속 포도주가 부활한 역사적인 현장을 성지가 좋다에서 공개합니다. 자, 이제 과연 4000년 전 다윗과 또 2000년 전 예수님이 마셨다면 마신 포도주는 어떤 맛일까? 그 재래종 포도 현장, 개발 현장을 가는데 우리가 이제 길보아 산으로 가면서 여리고를 지나는데 역시 여리고 이렇게 현대의 성읍이지만 이렇게 양떼가 길 가운데 있는데 이게요. 가다가 목동이 뭐 이렇게 신호를 주니까 이렇게 일렬로 가던 길을 돌아서 아 목동을 따라갑니다.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대로 이렇게 수십 수백 마리를 쳐도 이렇게 이 목자의 음성을 확인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목소리를 알아듣고 아주 일률적으로 목자와 양의 그 현장을 여리고를 지나는 동안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여리고를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길보아 산 쪽으로 가는데 이 길보아 산에 바로 이제 아리엘 대학에서 야생 포도를 개발을 해서 지금의 이제 토종 이 땅의 포도를 재배하고 연구하는 단지를 찾아갑니다. 이제 어느새 예루살렘에서 한 시간 넘짓 갔을 때 이제 약속한 대로 예, 넷째 교수 예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이제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렇게서 이제 우선은 이제 그 포도 이 연구에 굉장히 그 정통한 대학이 아리엘 대학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산의 토종 포도를 찾아내서 But this is grapes for wine production. And I belong to the Ariel University. And doing here is developing a precise method for irrigation. 우선 이제 포도 연구 단지를 보면서 See the berry here. If you give a lot of water, the berries will be big. We'll have a lot of yield, but the quality of the wine will be low. Problem of the seeds in David, that they are all burnt. He's looking on seeds. 이제 포도의 일반적인 지식도 말씀해 주면서 three dimension a look on the seeds and he tries to compare local normal seeds to ancient seeds. 이제 wild grapes 3D 촬영을 하고. DNA 연구를 통해서 그 특성을 오늘날 야생 포도와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temperature and humidity. This is radiation. This is rain and this is wind speed. Every 15 minutes we get the data and afterwards we can put it inside the computer.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포도 관리를 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를 이제 포도밭에서 어떻게 이제 지금 이곳은 이제 그 토종 포도를 재배하는 곳은 아니고 바로 그 재배를 할 수 있었던 노하우는 바로 이곳 이렇게 일반적인 이 포도 재배에 그것도 이 가나안 땅에 토착화된 70% of the water to inspire. 아, 정말 다양한 or transpire through the leaf. See here the chamber. Yes. Inside the chamber, and there is a whole control environment inside. 포도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것이 와. 결론은 마치 우리
사람이 병원에서 병원에서 종합 진찰을 받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going inside, 포도를 연구합니다. What weight and what water goes outside. Yeah. So we, it's like 이런 것들은 이제 이파리를 통해서 이 광합성 작용으로 CO2를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면서 또 포도에 있는 수분을 어떻게 내보내는지 그 양을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우리가 있는지. 마치 그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듯이 이 피검사를 하듯이 이렇게 굉장히 그 첨단화된 기계로 매일매일 체킹을 하면서 정말 가나안 산의 진짜 토종 포도를 찾아내는 그 연구 현장을 좀 보고 계십니다. 참 신기해요. 예, 요거는 또 이제 이 nitrogen and flat pressure in bars. Yes. We're looking for the droplets to come out here and cover the entire stem. And then I record the pressure that's required. Yes. Right? And then we know the 네. 얼마만큼의 수분을 낮 시간대, 저녁 시간대, 밤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 따라서 측정한 예. 잎입니다. 수분의 흐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측정한다고 해요. 맞아요. 무엇보다도 이 3천, 4천 년 전에 찾아낸 그 야생을 이렇게 오늘날로 되살리는 모습이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은 포도를 재배하고 있지만 이 포도는 근대 1800년대, 1900년대 유럽에서 온 거고 원래 성경 시대 때 포도는 이 오스만 제국과 아랍 제국과 이렇게 이 무슬림 알코올 술을 금하는 무슬림 제국이 지배하는 동안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 성경 시대 때의 포도를 찾아내는 그 아주 선진화된 포도 재배의 기술 연구 단지를 먼저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이제 이곳에서 찾아낸 것은 팔레스타인 피자집. 예, 아리엘 대학으로 가는 중간에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 요단 계곡을 통해서 가는데 피자, 예. 나돌, 컨비네이션. 예.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은데 마침 이렇게 이제 피자인데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빵에다가 치즈와 다양한 야채 이런 소스를 넣어서 구워낸 피자가 가장 맛있으면서도.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곳곳에 답사하면서 지나가다가 잠깐 점심 요기를 할 수 있는 게 피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팔레스타인 요단 계곡 쪽에서도 피자를 해요. 아주 뭐 이제 여리고와 갈릴리를 오가시는 분들은 이제 곳곳에 이러한 그 피자집이 여러 군데 있어요. 굉장히 건강식이죠. 이 다양한 이 소스를 이 빵에 이 치즈를 듬뿍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그 위에 뭐 옥수수 또 올리브 다양한 걸 넣고 드디어 이 모든 음식이 막 구워낸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바삭하고 고소하고 이 탁 이렇게 뜰 이렇게 할 때 치즈에 그 맛 이제 굽는 동안에 뭐 음료수 하나 이렇게 먹을까 봤는데 보시죠. 딱 요렇게 그냥 크지 않고 우린 잠깐 뭐 그냥 그 목 축이는 거니까 이야 나왔습니다. 네. 참 땀 흘리는 답사길에도 이렇게 비싸진 않지만 또 가장 팔레스타인 넘버 원. 네, 맛있는 음식은 열심히 땀 흘린 사람이 먹는 와. 무엇을 먹어도 맛있죠. 아우, 아마 보시는 분들 저도 이 군침이 도네요. 예, 올리브. 이 특히 올리브를 네, 뭐 살살 먹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 재배 단지에서 이제 아리엘 대학을 가서 진짜 이제 10년간의 연구 끝에 야생의 포도에서 재배 포도종으로 개발을 해서 드디어 3천, 4천 년 전에 포도주 맛을 내는 포도를
만들어 놓은 아리엘 대학에 도착을 했고요. 세계엔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고 이제 학교가 이제 아리엘 대학 네. 안에 이렇게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그렇죠. 토종 포도를 생산.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을 비롯해서 아랍 제국이 재배하던 수백 년 동안 이 알코올을 금하면서 허름하고 작지만 또 시작 단계라서 그렇고요. 바로 이곳에서 고대에 살려낸 포도주를 연구하고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리엘 대학에서 한번 이 다윗이 마셨던 헤롯 왕이 마셨던 포도주를 한번 되살려내 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CNN과 BBC에서 정말 집중 보도가 되었던 것인데 오늘 우리 시채널 성지가 좋다해서 바로 그 이 비블리칼 이 포도주를 연구하는 현장을 이렇게 찾았고요. 이 포도를 연구하는 랩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포도 연구를 권위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곳곳에 이제 와이너리가 있는데 그곳에 정말 전문가로서 지도를 해주고 바로 이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곳에 예 정말 다양한 이게 이제 재래 야생 포도예요. 그러니까 토종이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기후에 자생해온 이 야생 포도들을 채취를 해서 개발을 하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포도를 열리게끔 토종 이스라엘에서 채취한 그 묘목 100여 가지가 넘는 그렇죠. 종에서 가장 이 고대의 발굴을 통해서 발견된 씨앗의 3D멘전, 3D 스캔과 DNA 네. 분석을 통해서 가장 근사한 19종의 이 샘플 포도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이 안에는 이 19종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80여 종의 이 600개의 야생 포도에서 80여 종으로 출현했고 그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심고 재배하고 하면서 요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그 묘목을 해놨지만은 또 밖에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굉장히 이 선진화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자수련낸 이 예. 묘목을 실제 키워서 스토브리. 이제 포도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포도를 재배를 하고 드디어 이제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 조교 분이신데 박사과정의 연구원이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네. של גפן, של יין. כן. אז לכן זה מאוד מעניין אותנו. אנחנו רוצים להחזיר, להחזיר את התרבות של היין בארץ.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 때의 식물을 다시 오늘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돌려 준다고 하는 그 일념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또 성경 시대 때의 이 포도를 부활을 시키는 아우 정말 이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멋있고요. 비록 농업과 관련된 분야이지만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성경 시대 때의 인물들이 마셨던 그 포도를 아, 이 맛이구나라는 아마 이런 것들이 구인다면은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러한 포도주를 마셨겠지 하면서 이 성찬식에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리엘 대학 내에 시범 재배 단지인데 작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해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막 야생을 막 개발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야생 포도를 아직 이 열매가 작아요. 이렇게 재배 포도로 그렇죠. 이 재배하는 데 성공을 한 예를 보겠습니다. 네. 아직 야생 포도에서 이만하게까지 자라게 한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이제 식용이나 포도주를 만들기에는 아직 더 개발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요. 이게 야생종을
이 개발을 해서 재배에 성공을 했지만 이 포도 열매의 크기는 여전히 이렇게 작습니다. 네, 아주 신기해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거의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굉장히 딱 관심 밖에 있었었고 정말 야생에서 스스로 자라던 그 포도를 채취를 해서 이렇게 이만큼까지 개발을 해낸 것도 대단합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 유대인만이 또 이스라엘 하게 되면은 농업으로 굉장히 이 과학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선진화된 농업 기술이 만들어낸 이 성경 시대 때의 이 포도 열매 자체도 좀 부드럽고 뭔가 여유가 네. 있어 보이지만 이 토종 야생에서 생산 이 재배된 것은 굉장히 촘촘하고 더 딱딱한 네. 그런 차이를 미세하지만 이 전문가들에게는 굉장히 네. 큰 차이일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 같지만 이렇게 이제 야생에서 이렇게 재배 포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 예, 이게 이제 암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수가 이렇게 있어야 이제 나중에 암 포도에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포도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남성 그렇죠. 이 포도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연구팀은 다윗이 마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드셨던 네. 포도는 어떤 것일까? 그 맛을 찾아서 결국은 야생 포도에서 이렇게 재배 포도로 성공한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정말 놀라운 이 성경의 열정이 네. 만들어낸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정말 계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인 저에게도 감동이고요. 또 이 소식이 이제 CNN과 BBC를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반가운 연구 거의 10년 동안에 이제 이분이 이제 연구 책임 교수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Around this area, 네. there was a very big production of wine. Yeah. All over the country, all over the mountain area. But during the 7th century, and later even stronger during the 13th century, the Muslim regimes that controlled this area, because of religious reasons, they are not allowed to drink alcohol. We think this is the reason why yeah. most of the grapevines 10 years ago we started a big project. Project aim was to try to find these lost varieties. We were thinking what were the wines that King David and King Solomon drank. So we started looking all over the country. This is what Oshri showed you. Picking and we found more than 600 different grapevines growing in the wilds. Genetic analysis found out we have 82 unique varieties. 82. Unique. Secondly, we are collecting these seeds from archaeological excavations all over the country. The variety, the kind of grape, by the structure of the seed. Structure. Yes. So we can scan it, yes. get like a three-dimensional picture. And today we are working on identifying the archaeological findings from 3,000 years old. Back to the city back, of David. Back there, and to see which of the varieties we have in the collection match. We reproduce this one. Jesus was around the year 2000, around the year zero, it's 2000 years ago. We have findings from this period of time, from the palace of King Herod. Palace of King Herod was producing wine, and we have the seeds from the winery of King Herod. So we hope to reconstruct and understand what were the wines that King Herod was producing in his winery. For these seeds. 그 포도주를 찾아내는 와 정말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가 지금 이것이 좀 허름해 보이지만 이 포도주를 생산하는 때가 아니라서 3000년 전에 그 마셨던 그 네. 포도주를 생산한 현장입니다. 네, 요 촬영 방문할 당시에 이 재생포도 와이너리는 두 달을 더 기다린 후에 이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포도 제조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요. 이곳에서 2019년도에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이렇게
제가 지금 맛을 보자 했더니 아예 2019. 네. 바로 이것이죠. 와, 이것이 감동.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3000년 심지어 4000년 전에 포도를 찾아내어서 네. 생산한 포도주 메롬 아리엘. This you can keep it. 예, 이거를 선물로 주겠다고. 와, 아, 엄청난 선물을 받고요. 야, 집에 가서 맛을 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네, 길이길이 보관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어쨌든 놀라운 성경 시대 때에 찾아낸 포도 연구단지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이자 성경 속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 머물렀던 곳 하란. 그래서 하란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 중 하나인데요. 고대에는 전략적 요충지로, 성경에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관문으로, 현대에는 고고학의 산실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 하란. 성지가 좋다 해서 공개합니다.